진행하는 코스죠. 이번 코스는 TypeScript 수업입니다. 웹 프로그래밍 기초에 이어서 진행하는 수업이에요.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 기초 시간에 HTML과 CSS, GitHub와 JavaScript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 그리고 TypeScript도 일부 살펴보았었죠. 이번에는 거기에 이어서 TypeScript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수업입니다. 수업 시간은 에피소드는 약 200개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1년간, 초등 3년차 과정이죠. 1년간 웹 프로그래밍 기초로서 우리 기초를 한 두 달 다졌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TypeScript로 거의 한 7, 8개월 공부하고, 또 마무리로 CSS 그리드라고 하는 것을 한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다룰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TypeScript는 우리가 여기 TypeScript.org에 있죠, 그죠? 여기 있는데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신 버전은 2.6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보다도 더 버전이 후 버전일 거예요. 아마 3.0을 쓰거나 그럴 것 같은데 TypeScript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어지는 수업들이죠. 그러니까 Node.js 4년차 수업 있고, 그리고 중등 1년차에 앵귤러, 2년차에 아이오닉, 그렇게 쭉 이어지는 수업에 계속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다루는 동안에는 정말 앞으로 수십 년간 손에 두고 옆에 두고 써야 될 언어입니다. 넘버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등 3년차에서 파이썬을 공부하는데, 파이썬 그죠? 사이언티픽 파이썬을 공부하는데, 파이썬은 주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에 많이 쓰게 되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다 타입스크립트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또 다른 언어를 좀 쓰긴 합니다만은 전체 프로그래밍 작업에서 거의 한 80-90%를 이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에서도 마찬가지 타입스크립트를 또 열심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50년간 앞으로도 열심히 일을 할 거잖아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앞으로 최소 50년간 할 텐데, 그 50년간 쓸 도구를 지금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것이 이번 수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피소드는 약 200개, 학습 기간은 약 10개월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일단 작업 환경부터 구성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웹 프로그래밍 기초에서 TypeScript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을 좀 살펴봤으니까 영 낯설진 않을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수업은 이 웹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을 이미 받았다고, 마쳤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일단 폴더를 열고 내 폴더에다가 New 폴더에서 My TS라고 TypeScript죠,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든 다음에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야겠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기, 그렇죠? 오픈 폴더입니다, 그렇죠? 오픈 폴더에서 방금 만들었던 MyTS를 엽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간단하게 파일 한 두 개를 만들게요. 첫 번째는 index.ts, 그렇죠? index.html로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만들게요. main.ts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두 개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index.html에는 그냥 html5로 해도 되고, 5가 낫죠? 오케이, 5 기본적인 구성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body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my body에다가 뭘 하나 넣어 놓을까요? P 하나 넣을게요. 그래서 Jupyter works, 그렇죠? 그럼 main TS에도 하나 넣어놓을까요? 로그 하나 넣죠. 그래서 Jupyter works at command line console. index HTML은 Jupyter works at browser. 그러면은 이제 요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바로 실시간으로 이 변화하는 파일에서 변화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겠죠.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